자, 동영상 청소하는 걸 한번 예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요 선이 요 위에가 요 머리 있잖아요. 잘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자 요런 거 요 타이 있으면은 원래 맨 처음에 할 때 딱 해줘야 돼요. 이거 여기가 딱 당기면 부러져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안 부러지게 딱 잡아 미리 예 이게 오케이. 혹시 딱 떨어지다 탁 끊어지면 여기가 딱 부러져 버려요. 부러지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오케이 상당히 골치 아프니까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선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손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돌리면 되는 거지. 예, 그렇죠. 요렇게 위로 요렇게 살짝 잡고 예, 그렇게 위로 잡고 살살살 돌리세요. 그냥 그걸 빼버려야지 일이 쉬워요. 그거 그리적거리거든 계속. 탁 튀는 거 없어? 네, 없습니다. 그 안에 이제 뭐 나오는데 이건 신형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없어요. 안에 스프링인데 그건 그냥 껴있어요. 그냥 요거 껴있고 여기 중요한 게 요 스프링이 빠지거든요. 가운데가. 예, 지금은 잘 안 빠지네. 놔둬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아, 이대로 놔나? 예, 이대로 놔둬보면 괜찮아요. 아, 안 빼도 돼. 예, 구형은 빠지는데 신형은 안 빠지거든요. 오케이. 여기 놔두고. 그다음 이제 요걸 풀면 되나? 예, 여섯 개. 도로로 밑에 잡아야 돼. 돈다. 헛도는데. 헛돈다. 있습니다. 이것도 헛돈다. 어? 이 사이즈가 작다. 아, 이제 11mm입니다. 그렇네. 내가 잘못했다. 여기서 이제 6개가 있는데, 요 참고로 11mm. 제일 풀기 쉬운 거, 요거 놔두고 다 풀어버리세요. 요건 제일 마지막에 푼데 생각하시고. 그 밑에 너트 있어요. 너트는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따라줘면 바이스프라이까지 잡고 돌릴 걸 그랬나. 그냥 참고로 요거는 뺄락하면은 요게 뺄락하면 요거 있잖아. 요거를 요쪽으로 제껴야 돼요. 오른쪽으로 요쪽으로. 예, 요쪽으로 살짝 원을 돌리듯이 요렇게 싹 빼면 요게 빠져요. 이게 근데 참 안 빠져요. 이게 요렇게 빠지거든요. 아, 이거 나중에 뺄 때 힘들겠는데 파이프 때문에. 아이씨 안 낑깃다. 아니 이거 안 빼면 안 되나? 파이프 때문에 이게 빼면 다시 끼우기 힘들다 이거. 아, 이거 파이프 돌리면 돼요. 그냥 제끼면 돼. 괜찮아. 아. 제끼면 돼. 대단해. 아 대단한 게 아니고 아 복사를 그안 생각을 들어. 못 했네. 어차피 이거 근데 이거 청소하려고 하면 저들고 나가야 될 낀데. 들고 나가야 된다고? 이물질만 빼면 안 되나? 이물질 있어도 그 구멍하고 찌꺼기가 이게 좀 세부적으로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걸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요. 그때 이게 뚜껑 열고 바로 뺐던 것 같은데. 그냥 그냥 하면 그냥 속 나옵니다. 나올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달려 도망가는 게 몇 개 있어요. 이씨,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이게 마저 풀어야 되겠네. 복사를 안 들고 오고 있는 거지. 참고로 스탱이 엄청 좋아가지고 자석에도 안 붙어요. 한 개 남았잖아 이제. 네. 마지막 거 이거 풀면 돼요 이제. 아 풀어? 예. 풀면 앞에 퉁 하면서 띄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 눌리고 해야 되네. 아니 적당히 이제 힘 빼고 그냥 누른 상태에서 너트 뽑아내버리면 돼요 그냥. 대충 풀고 간 다음에 너트 풀어내버리세요. 너트 풀면 이제 슬슬 풀리거든요 그냥. 아 너트 같이 돌고 있네. 그니까 그 바이스프라이가 한 번씩 그게 원래 밑에 딱 걸리게 돼 있는데 한 번씩 바이스프라이가 못 잡아주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 11mm인데 그 11mm를 갖고 와야 되는데 생각을 13mm 벌써 들리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뺄 때는 이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내야 돼요 이게. 아 눌려 있어요. 네. 예. 혼자 이것도 하기 좀 그렇네요. 아 이거 저 혼자는 잘합니다 이거. 저는 혼자 다 빼내죠 이거. 몇 번 하면 다 뺍니다 이거. 별거 없어요. 지금 두 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되냐고. 임팩렌치나 이런 거 누르면서 따라락 당겨내버려. 그냥 요거 한 다음에 뽑으면 되는데 여기에 바킹이 있어요. 한번 빼보세요 여기. 녹색 바킹이 여기 지금 없잖아요. 위에 붙어있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그대로 뒤집어보세요. 바킹 도망갔다. 어르신 도망갔어. 바킹 도망갔다. 이게 비상사태인데. 응? 바킹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녹색 바킹이 어디 갔어? 뭔데? 야, 어쩌면 차에만 하나 꺼내야 돼, 그래, 이래가지고. 이거 떨려면 돼, 이거는.
예, 지금 흙이 이래 있으면은 찌꺼기에서가 안 좋긴 안 좋아요. 이게 막힌 거거든요. 뚫어내야 되나? 예. 그럼 이제 이게 저나 빠킹 차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녹색. 근데 녹색이나 뭐 하얀색 돼 있거든요. 별로 없는데. 이 빠킹 없으면 망했는 건데. 아,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아주 제일 이게 제일 골치 아파. 여기다. 예, 그러니까 이거 도망가거든요. 맞다. 맞아, 맞아요. 그게 도망가기 때문에 요 클로저 여기서 보세요. 요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야를 잘 잡아야 돼. 그딱 뺄 때 여기를 정말 조심하게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그거 하면 안 돼요. 왜요? 예? 이제 다한 거 아이가? 아예 다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아까 찌꺼기가 많잖아요. 참 여기 센터 구멍 있잖아요. 애야 풀어야 돼요 그거. 이걸? 예. 그 중간에 여기 찌꺼기가 쌓이면 아 구멍은 잘 둘러있어. 찌꺼기 없어. 확실합니까? 아 없어. 그러면 그 할 때 거기 찌꺼기 끼면은 밸브가 안 열리거든. 아, 밸브가 안 닫혀, 안 열려요, 이게. 이쪽으로 물이 쫙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아, 아. 안 나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잠깐, 이거는 이상 없는 게네. 이거 다시 나 우리 전, 그, 근데 저 양이끼 밸브 잠그고 왔습니까? 안 잡았지. 강에 물이 계속 나오지, 지금. 그럼 어쩔 수 없네. 아, 그럼 하여튼 이렇게 하고 일단 동영상은 여기까지.